그리고 아까 우울증은 착한 사람이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안 하네. 착하다라는 얘기에 우울증에 가장 잘 안 걸리는 타입의 유형도 있다고 해요. 논문상으로는 닥터 프렌즈. 내 걸 좀 써봐요. 나 셀럽이니까 바쁘잖아. 빨리 써오면 피드백은 제가 할게요. 교수님 주는 스트레스를. 아씨 혼자.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를 꼭 찾아가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당사자보다는 당사자 밑에 있는 분보다는 그 상호 이해관계가 좀 더 적으신 분이 선배를 때리진 않겠죠 뭐. 혹시 모릅니다. 요새 셀럽이라서 내가 연예인 듯이 어이가 없네.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때리면 누가 때린지 모르지 않을까요? 갑자기 불이 딱 꺼지고 딱 이 밝은 분들. 물론 이제 유명해지신 분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은영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오진 선생님도 그렇고 뭐 저희 추천사 써주는 한창수 교수님도 그렇고 사실 그분들은 정말 존경받으실 만하고 그런 어떤 커리어라든지 어떤 그 업적이 있으셔서 사실 그분들께 가는 건 저는 찬성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접근성이 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진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린다. 뭐 그거는 굉장히 환자에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는 게 좋겠다. 뭐 그러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좋은 정신건강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헬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 가까운 데가 집이죠. 먼데 예약해봤자 뭐 잘 안 가게 돼. 안 가면 말짱 꽝. 아무리 시설 좋고 뭐 샤워 시설 좋아도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가까운 데 가셔서 꾸준하게 그리고 자주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내실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 저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 탓하는 것 또는 내 탓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나을까? 내가 생각할 때 남 탓이 낫다 생각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남 탓이 낫다. 내가 생각할 때 내 탓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왼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두 명은 남 탓, 저는 내 탓. 이유가 혹시 남 탓을 해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사실 정신건강과 오시는 분들이 착해요. 그분들이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걸 분풀이도 못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나의 어떤 힘든 점들을 일단은 남 탓으로 해서 좀 풀고 아 외부로 돌리는 그렇죠. 내 탓이 아니다. 조금 일단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좀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그걸 에고 스트렝스 이제 자아 강도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런 것들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진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본인의 어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니까 저는 이미 설득이 됐습니다. 저는 남 탓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저희가 또 이제 내향성이 우울증의 하나의 또 소인이 될 수 있다 얘기도 했었는데 I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E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우울 성향이 높을 수 있다. 사실 그 내향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원인을 본인한테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돌아보는구나. 그래서 뭐 어떤 잘못이 나 때문일 거야. 뭐 이렇게 곱씹어 보시고 반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귀인화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 지금 MBTI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남 탓이에요. 우진 선생님은 어떻게 내 탓이라고 하셨죠? 저를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저는 내 탓이라고 한 이유가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항상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외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유독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이거 혹시 누구 남 탓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약간 목적의식이 느껴져가지고 남 탓을 배웠구나. 내가 불안한 건 내가 늦게 쓴 게 아니라 형이 빨리 썼기 때문에. 그렇지. 엄마가 맨날 나한테 똑같이 구박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확 더 우울해진 경우도 있고 엄마는 상수인데 왜 갑자기 이게 더 크게 와닿았을까? 우울증으로 자꾸 해석하는 회로를 바꿔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저희는 인지 왜곡. 그러니까 어떤 같은 상황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뭐 여기에 물이 있으면 누구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혹은 반밖에 안 남았잖아 하면서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또 훈련하는 게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내 탓이라는 게 내가 잘못이야 한 게 아니라 한 번쯤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하면서 좀 반대되는 생각들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딴지를 걸고. 확실히 정선 선생님이 이게 좋네요. 저는 이미 설득이 됐습니다. 저는 남 탓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남 탓이에요. 이건 좀 첨예하게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김한주 선생님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진 선생님 보고 따라할 것 같기도 한데 치료 방법 중에 TMS, 에스케타민 어떤 게 TMS? 어떤 게 오른손은 이제 TMS. 나는 에스케타민이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왼쪽. 저는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나아. 그게 너의 마지막. 이렇게 한 번? 그러면 이제 한 번 썼다고 이렇게 흰색, 초록색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 번 또 쓰면 하나, 둘, 셋. 아, 김한주 선생님 그만두시는 거 아니야 이거? 원장님하고 다른 걸 원하시는데. 아니 좋죠. 같은 병원에 겹치지 않게. 그렇지. 어 이렇게 소름. 뛰어난 페이 닥터네. 뭐 둘 다 좋은 치료지만 그래도 에스케타민이 이제 후발주자고 데이터 상으로도 예전에 저희가 정기국면 치료라고 했었던 치료만큼 네 효과가 있다라고도 뭐 이미 보고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제 1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훨씬 좀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저희도 뭐 임상에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TMS 되게 좋은 치료예요. 저는 이제 전두엽 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자기장으로. 그리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일단 저는 생기면 에스케이터면 할 것 같네요. 지금에서는. 네. 너무 말씀을 못 하시네 우진 선생님이. 손은 호기롭게 들어놓고서는 뭐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자기장은 생각보다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치료는 진짜 뭐 많은 논문들 그리고 정신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닥터 프렌즈 3명 중에 우울증에 제일 안 걸릴 것 같은 사람한테 손가락을 가리키면 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세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저도 알 것 같아요. 나 겁나 우울한데? 네? 우울한 건 아닌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다. 사실 뭐 오늘 계속 MBTI 얘기가 나오지만 ISFP. ISFP요? 2위가 INFP. 우울증에 가장 잘 안 걸리는 타입의 유형도 있다고 해요. 논문상으로는 사실 ENTJ라고 나오는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아마 이낙준 선생님이 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데이터를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요 스튜디오에 오셔서 그런 아우라가 일단 좀 다르신 느낌이 들고 근데 왜 저런 아우라가 우울증이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잘못은 없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오른손을 들었지만 김한 선생님이 되게 조근조근하게 맞습니다. 언제나 자기 잘못은 없어요. 맞습니다. 여유가 있고 맞아. 그 예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절대 그런 뜻 그런 건 아니고 여유가 있다.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 이제 예의가 없고 예의가 아니라 이제 방송 보면서 느끼는 약간 좀 아우라랄까? 약간 그 느낌이랄까 이게 우창희 선생님이 되게 좀 약간 여유 있게 그 아까 우울증은 착한 사람이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정신과학과 오시는 분들이 착해요. 아,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착하다. 그걸 확실하게 안 하네. 착하다라는 얘기에 다각도로 봐야지 다각도로. 그러니까. 영상에 그게 착하지 않는 게 나와요? 영상에?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나와요? 아 그건 아니라니까. 그게 왜? 나쁜 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야 이렇게 몰고 가는구나. 둘 중에 제가 제일 착하죠. 뭐 진승이는 재밌긴 하는데 그 기저엔 또 약간 그 엔자이어티가 좀 있을 수 불안이 있지. 내면에. 약간 과하면 오히려 그 밑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좀 밝고 과하게 웃긴다? 내면에 뭔가를 감추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한 어떤 제스처라던가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걸 막 강조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게
방어 기제 같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우창윤 선생님은 사실 겉과 속이 같아. 담백한 사람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뱉죠. 쓰면 그냥 퇴. 아, 눈앞에서 뱉을 수 있죠. 퇴 이렇게. 왜 딸이냐? 딸이야? 억지로 단척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창윤이 형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 우울하면 우울증으로 빠지기 전에 미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그리고 막 어디 늦는다 근데 불안해봐 그럼 막 빨리 갔다가 사고 나고 이러죠. 길이 막히네. 항상 난 땀 나는 걸 본 적이 없어. 늦었는데 와서 배고프다 그러고 얼마나 여유가 있어. 배고프잖아. 먹곤 해야지 어차피 늦은 걸. 이런 마음. 지금까지 대화 나눈 걸 토대로 이 중에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누구한테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 세 분은 본인 못 선택하는 걸로. 꼭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아, 이 중엔 없다. 이 중엔 없다. 골라야 되는. 이렇게 매기네. 생각한 병원이 있네. 아니. 내가 너한테? 너. 동기 뽑거나 그러면 그럴 순 없고. 뭐 나도 오은영 선 뽑고 싶지. 여기서. 그래, 이 안에 사자. 생각 필요한. 타협해 적당히. 자. 예. 하나, 둘, 네. 셋. 잠깐만. 이낙준 선생님 누구 골랐어? 저는 여기 SK타민 있는 병원. 아, 김한주 선생님. 아, SK타민 하고 싶으셔서. 이재병 선생님 2표. 우창윤 선생님 누구 고른 거야? 김한주 나를 아무도 안 골랐네. 나를 아무도 안 골랐네. 그래서 지금 누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2표, 빵표. 왜 고르셨어요? 저는 김한주 선생님 일단 SK타민 있으신 게 좋고 그리고 또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게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조곤조곤. 아까 언제나 자기 잘못은 없어. 맞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 우창윤 선생님은 왜 김한주 선생님? 말을 조곤조곤 잘하는 것 같아서. 아, 조곤조곤한. 두 분은 조곤조곤한 걸 좋아해요? 왜 김한주 선생님? 아, 일단은 우리 오진 선생님은 서로 막 얘기하다가 만담하다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김한주 선생님은 딱 선생님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잘 들어주고 또 지지적으로 해주실 것 같아서 이제 상대적으로 예. 아마 제가 이 중에서 유일하게 I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MBTI에서도 I라 그래서 저는 어른 I 네. 그렇게 약간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저는 이재병 선생님 찍은 이유가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좀 뭐 따뜻한 그런 이미지로만 많이들 보시는데 가끔은 어떤 직면이라던가 환자분이 어떤 갖고 있는 아 이런 매기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약간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선배 어떤 그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나 패턴을 좀 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뜻하지 않.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재병 선생님은 좀 준비가 됐을 때는 그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지금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 저자분과 함께 있고요. 그 이벤트가 있어요. 세 분이 같은 동아리를 하셨잖아요. 오케스트라 동아리. 세 사람의 악기는 각각 무엇이었을까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잠들기 전 철학 한 줄이라는 책을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다섯 분을 뽑아서 추첨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헬프님들은 우진승은 뭘 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알죠, 알죠. 사실 두 분만 맞추시면 되는데 힌트를 좀 드리죠. 이재병 선생님이 이 악기를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죠?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악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 연결되는 힌트인데 저는 참고로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악기를 했다라고도 좀 볼 수도 있고 비슷하게 생긴 악기? 비슷하게 생긴 어려운데? 네. 야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힌트가 근데 김한준 선생님은 또 들어보면 또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어쨌든 두 분의 악기는 다 들어본 악기 아주 흔하고 어릴 때 한 번쯤은 배워보신 분들도 많은 악기고 조금 더 힌트 드리면 이제 한 분은 관, 한 분은 현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책이어서 저희 책 드리는 이벤트는 뭐 몇 번 했기 때문에 카시오페아 새로운 책을 좀 드릴 거니까 한번 많은 참여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한 번씩만 이 책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항상 유튜브 하는 이유가 이제 정신과에 대해서 좀 친근하고 대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다 못한 얘기들을 이 책에 또 담았으니까 우울증 사실 콘텐츠 올라올 때마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좀 보시고 우울증이 어떤 병인지 꼭 나에 대한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도 그분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유튜브에 나왔지만 사실 유튜브 정보는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뭐 맞는 정보도 있고 맞아요. 사실은 또 아닌 정보도 있지만 책 같은 경우는 또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가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좀 완성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울증에 대해서도 이 책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한 권으로 좀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할 수 있다. 뭐 진단부터 치료까지도 좀 완성이 어떻게 보면 한 권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책이 그래도 정신과학과 전문의들이 이제 검증된 정보들을 직접 썼고 또 그분들이 이제 사실 진료 현장에서 다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환자들에게 설명드리고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그런 좀 신뢰성 높은 정말 이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정확한 진료를 받고 또 아까 오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되는 거니까 꼭 이제 치료 현장을 오셔서 우울증이라는 녀석으로부터 벗어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10권을 샀는데 오늘 이후로 좀 더 살 것 같아요. 되게 좋으신 분들이네요. 네, 아무튼 우리 헬프님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 저자분들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